정말 우리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죽음으로 내몰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반성하지 않습니다. 심지어 유세대필 사건의 총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현재 청와대 박근혜 씨의 비서실장으로 있습니다. 서울역 구름다리 위에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휘날렸던 깃발을 보고 앞으로 산 자들이 구름같이 따를 것입니다. 예, 정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남중이 죽음에서부터 지금까지 49일까지 진짜 고운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희 동생 남종의 뜻을 가슴에 품고 잊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